백목련과 자목련에 관해서 전해내려오는 설화가 있는데 옥황상제가 딸을 시집보기 내기 위해 딸 서윗감을 좀 찾고 있었나 봐요. 근데 다 관심이 없었나 봐, 그녀가. 마음을 주고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네요. 북쪽 바다의 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Unfortunately, that Norse god was a already married man. So, the princess was shocked. 그쵸.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유부남이라니 하고서 그냥 세상을 하직했나 봐요. 그렇고 싶었나 봐.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유부남 씨는 엄청 슬퍼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독약을 먹였대요. 그래서 죽인 다음에 두 여자의 장례를 성대에 치러준 뒤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한다. 아니, 이게 공주의 무덤에서는 백목련이, 북쪽 바다의 신인 아내 무덤에서는 자몽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레전드인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전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설을 얘기해 주다가 전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졸고 듣는 사람도 졸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무슨 생뚱딴지 같은 전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I can't believe it is a real legend, but I think past culture was based on the talking culture, you know, 구전 문화. Oral culture, you know, they do not have a kind of saving process like computer, so people should have remembered old story or legend. One of them must be sleeping, speaker or listener, anybody. Maybe that legend became strange because of that sleeping, I guess.